동네신문이라고 요건 이제 한번만 실은 애들을 위해서 이제 요즘 전달사항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야 이거 어느 세월에 하겠냐 그냥 이면지에다 다 출력해가지고 애들 다 줬어요 이렇게 그때 애들이 선생님 신문 같아요 그래 신문이야? 그럼 우리도 신문 이름 붙이자 그랬어 그때 한 애가 5천 원 걸었어 그래서 선생님 종래신문이 어떨까요? 왜? 우리 반은 종래를 안 하잖아요. 그치, 종래신문이 있으니까 종래를 할 필요가 없어요. 이 책상에 가도 종래신문, 저 책상에 가도 종래신문 쭉 깔려 있으니까. 그래서 안 하기로 되었거든요. 오케이, 종래신문이라 하자.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 제가 종래신문을 몇 년치를 올려놨어요. 3월, 4월, 5월, 6월 이렇게 종래신문을 다 올려놨어요. 이거를 다 복사해서 딱 갖다 붙여놔. 그리고 날짜를 검색해. 오늘이 며칠이에요? 오늘은 종래신문이 있으려나?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안에 내용, 그때그때 교사가 해야 될 말, 다 필요한 게 있고, 시험 끝났을 때, 시험 직전 이제 한 반도 제가 다 비회원도 읽을 수 있게 공개해봤으니까 참고하세요. 네. 다 그냥 저작권 같은 거안 합니다. 저.